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정은숙입니다. 도내 지하수 관정 중에 67%가 농업용 관정이라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농업용수의 96%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잘 보전하고 관리하면서 농업용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을까요? 오늘 집중진단에서 논의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석근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민철 제주연구원 지하수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인수 제주도 친환경 농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 제주도의 주요 수자원은 지하수지요. 그런데 농업용 지하수 관정이 전체 지하수 관정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비중이 많이 큰 것 같습니다. 농사의 물이 필수 요소기는 한데 이 농사를 짓을 때 정말 이렇게 많은 물이 필요한지 어떻습니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네. 그 20, 30년 전부터 생계를 위한 식량 작물인 그 곡물 생산이 한 300%나 지금 줄어드는 데 있어서 기후변화 고소득 작물 생산을 하기 위해서 시설하우스, 망감류, 키위, 그다음에 채소류, 양배추, 무, 당근, 양파 등 그 아열대 작물인 아보카도, 망고, 바나나 등 물이 없이는 절대 재배를 불가능한 작물로 600%나 이상 넘는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이제 농업 용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파종 시기에 가뭄이 있어서 이때 사용량이 더 많은 이유도 하나가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 과장님 혹시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 농산물이 소비 패턴 변화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업 환경은 상당히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아까 우리 이석근 회장님 말씀을 했지만은 지금 육지부 같은 경우는 식량 작물 재배 면적이 20년 전보다 약 31% 감소를 하였고 그 반면에 시설 재배 작물은 2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네. 제주도인 경우도 지금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월동채소 작물이 7, 80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면적이 늘었고 또 시설 감귤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비해서 2,800헥타르가 되던 것이 약 4,600헥타르까지 지금 확대가 되었고 또한 아열대 작물들이 상당히 늘면서 물 소유량이 예, 그만큼 상당히 증가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작물의 변화도 있고 시설 그 재배도 많이 하면서 물 사용량이 훨씬 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하수가 저희가 마음껏 써도 되는 그런 무한 자원이면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고갈과 오염 문제 등도 꾸준히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도에서 이 농업 용수에 대한 이 사용에 대한 문제점 뭐라고 보시는지? 제주가 이 도서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수자원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와 농업용수가 대부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대응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그 제주도 내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량은 지하수가 지속 사용 가능량의 약 86.6%에 거의 네. 한계에 육박해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농업용수의 의존 비중을 살펴보면
지하수가 전체 약 95.1%로 절대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반면에 이제 우리 용천수 재사용은 약 2%, 그리고 하수 재이용 1.9%, 그리고 빗물 재사용이 0.4%에 이제 불과한 상황인데, 이 바다로 흘러가는 이제 용천수 그리고 하우스 시설 재배가 급증하면서 비가 많이 내리면 도로 침수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빗물을 이용한 농업용수 수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대책들이 강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우리 공공농업용 지하수 관정 사업이 이제 1970년대부터 이루어졌는데요. 네. 이 관정이나 배관이 노후화돼서 누수되는 농업용수량이 약 6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런 어떤 누수되는 원인에 대한 대책도 좀 시급하게 저희들이 대처를 해나가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고 예. 싶습니다. 네, 김민철 박사님, 앞서 이야기된 그런 문제점 외에 또 다른 이외에 추가하실 내용이 또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 농업용수 이용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과장님과 사무처장님께서 말씀은 해주셨지만 농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농업용수 수요량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것이다. 네. 예를 들어 미래 제주의 농업 전망은 아열대 작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열대 작물인 아보카도나 망고의 경우 1kg를 생산하는데 2톤 정도의 물이 소요가 됩니다. 제주도의 농업 환경이 아열대 작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 수요량은 증가가 될 것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농업용수의 개발과 공급의 편리성에 따라서 지하수의 의존도가 증가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역별로 지하수 지속 이용 가능량을 초과하는 지역도 있고 가뭄이 발생됐을 때 물 사용량이 많게 되면 해수 침투가 발생되는 그런 피해도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농업용수 시설 관리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뭐 누수량 부분은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네. 이 동서부 지역에 저수지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 실제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든지 아니면 수질적인 문제로 가동이 중단돼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그 얘기가 된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문제점들을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 관정 중에 농업용 관정 비율이 지금 현재 매우 높다. 그리고 농업용 지하수 관정 중에서도 공공 관정이 있고 사설 관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하수 취수 허가량이 있고 또 이용량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내용을 조금 박사님, 그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지하수는 이 생활용, 농업용, 공업용, 먹는 샘물용 총 4개의 용도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네. 기준에서 4,586공이 개발 허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농업용 관정이 67%를 차지하고 전체 허가량 중 농업용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54%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농업용 관정 중에서는 공공지하수와 사설지하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공공지하수는 말 그대로 제주도가 직접 개발 관리하고 하나의 지하수를 가지고 적게는 10개의 농가, 많게는 200 이상의 농가에 농업용수를 공급해주는 그런 지하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설 지하수는 개인이 직접 개발 관리하면서 개인 농가에 사용하는 지하수를 말하고요. 네. 2020년 말 기준에서 농업용 지하수 현황을 보면 전체 3,064개 중에 약 한 70%가 사설 관정입니다. 2,100개소가 사설 관정인데요. 반면에 허가량 자체는 공공지하수 관정이 80%를 차지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공관정 하나와 사설관정 하나를 같이 비교를 해보면 사설관정보다 공공관정의 허가량이 10배 이상 높다라는 네. 의미를 할 수 있고요. 네. 실제 농업용수 사용량을 보면 공공이 90%를 사용하고 있고 사설지하수가 10%를 사용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예, 정리해보면은 그러니까 사설 관정이 개수로는 7대 3으로 훨씬 많지만 허가량이나 이용률은 공공 관정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공공지하수 관정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의미인데 이 공공지하수 관정은 전부 수리계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과장님. 예, 그 공공농업용 관정은 저희들 928개소입니다. 네. 이 중에 수리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관정이 약 884공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이 공공농업용 관정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수리계는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 관리하기 위해서 조직된 어떠한 사설 자율 민간 기구체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네. 정비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조직이 돼 있고 어떤 지금 뭐 도 전체적으로 413개소가 이렇게 수리계가 조직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떠한 기술력이 따르는 관정의 어떤 밸브라든지 기계 시설이라든지 뭐 관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 공사에서가 전담해서 이렇게 업무를 맡고 있고 수리계에서는 아주 그 소규모 어떠한 그 개인 관로라든지 아니면 수도전, 계량기 이런 사업에 대해서 뭐 고장 수리라든지 아니면은 회원별로 용수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계가 전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단 재원 조달은 어떠한 회원 간의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그 징수를 해서 지금 사용들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 수리계라고 하는 것이 농사를 안 짓는 분들에게는 매우 낯선 용어이기도 한데 이 부분 그 사무처장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무처장님께서도 수리계 네, 예. 회원이십니까? 네, 수리계 회원이면서 총무를 맡고 예. 있는 입장인데요. 네. 우리 그 저 한윤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리계라는 것은 이제 공공 자원을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사용자가 직접 수리계라는 조직을 결성해서 그다음 자체적으로 농지의 관로 공사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 관리도 이제 하는 이런 그 조직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저희 그 삼양 원당 수리계라는 그 곳에서는요 농업용수 사용량을 매년 이제 검침을 해서 그 농업용수 사용량 통당 100원석을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네. 구매를 가지고 시설을 보수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하는 대로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 농업용수 그 원수 대금은 사용량의 부과 관리함으로써 오히려 그 전략하는 그런 그 계기를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삼양동 그 원당 수리계에서는 아마 도내에서도 최고 물 사용량이 적은 수리계로 이렇게 전평을 받고 있는 네.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절약에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런데 지금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소소하게 들어가는 관리 비용들은 이제 부담을 하고 계신데 그 이 공공 지하수 관정 928개에 대해서 그 지하수 요금 자체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공공 지하수 관정에 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뭐 현장의 농업인들은 자기들이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라는 입장이고 행정에서는 이제 요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 네, 이런 입장인데 실제 공공지하수 관정에 별도의 원수대금 징수를 하지 않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예, 사설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는 이제 정액으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네. 근데 아까 우리 이석근 사무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용 농업 지하수에 대해서는 관정별로 수리계에서 네. 사용량에 비례해서 일정 부분 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금을 갖고 관로 보수라든가 기본적인 시설 이제 네. 보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 대금을 부과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정별로 그리고 이 수리계별로 그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수리계를 통해서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있다는 이제 농민들의 입장을 저희들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이견이 있다는 행정과 그리고 이것을 납부를 해서 수리계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서 좀 그렇죠.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예. 말씀이신데 근데 사실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농업용 지하수 원수 대금 납부와 인상에 대한 논의들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좀 개선될 수 있을지 그 전망이 좀 있습니까? 예, 그 저희들 현행 농업용수 원수대금 요금 체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사설 농업용인 경우는 토출간에 따라 가지고 최저 5천 원에서 4만 원까지 정액제로 이렇게 사설 농업용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고 수리계에서 운영하는 공공용 농업용인 경우는 사실 뭐 미부과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설 농업용에 대한 이용요금이 낮은 그런 요금 체계이다 보니까 지하수 남용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의 제기들을 자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하수 관리 조례를 관장하는 저희 물정책과에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처가 개선안을 마련을 하고 사설 농업용인 경우는 물 사용량에 따라 가지고 차등 부과할 계획에 있고 또 지금 원수대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는 그 공공농업용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렇게 부과 대상에 포함해서 절수인식을 제고시켜 나간다는 그런 방침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의 어떠한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들을 거쳐서 공론화가 됐을 경우는 원수대금 요금 체계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에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우리 그 한현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설 관정 요금 그 체계인데요. 50 관 그 내경에 따라서 50mm면 5천 원 월 뭐 많이 쓰든 적게 쓰든 그 다음에 뭐 100mm면 뭐 한 아까 15,000 원 이상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쓰든 안 쓰든 무조건 정액 요금만 내면 됩니다. 네. 탱크에서 물이 넘쳐도 네. 뭐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져도 저는 5천 원만 내면 됩니다. 50mm 관을 쓰는 사설 관장 그 입장에서는 네. 이런 문제를 이걸 원수 지금 확실하게 바꿔주지 않은 이상은 우리 농민들이라든가 사설 관정을 이용하는 그런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물에 대한 그 전략이라든가 의식이 없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제도 개선, 제도 자체의 개선이 그럼,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예. 예, 저는 그 어쨌든 모분별한 지하수 사용의 원인으로 이제 현재 농업용수의 지하수 원수 대금 부과 체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고 개선책을 이제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저는 다만 이제 지금 아까 한인수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주 농가의 전국 최고의 농가 부채 비율 네. 그리고 저희들이 도서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부담하게 되는 경영 비위 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 행정에서 세심한 이제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농업용 지하수 허가량 대비 이용량이 매우 낮다. 이게 한 2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게 이용이 그냥 단지 적다는 건지 아니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건지 아니면 누수율이 너무 높다는 건지 어떤 겁니까? 네, 그 상수도는 매일 가정으로 공급이 되고 대체적으로 네. 우리가 매번 반복적으로 그 일정한 양을 사용하게 되는 반면 네. 이 농업용수는 이 특정 시기에 이 집중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이 지하수 이용에 대해서 뭐 일단이든 월단이든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뭐 예를 들어 동서부 지역의 뭐 마늘
또는 당근과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물 사용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파종 시기가 되면 뭐 7월달, 8월달, 그리고 9, 10, 11월달에는 이 물 사용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하우스 감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중 물을 또 사용을 합니다. 뭐 대체적으로 봄, 여름쯤에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이 물 사용 빈도가 이렇게 높을 때나 물 사용량이 급증할 때는 실질적으로 허가량을 또 초과, 뭐 네. 100% 초과 사용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이 지금 허가량이 28%밖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는요. 네. 연간 사용량을 월 단위로 월 평균해서 평균 값을 가지고 허가량과 단순히 비교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8%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이러한 개념으로 볼 수 있고요. 실제 그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일부 농가에서는 그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아예 연 단위로 아예 허가를 해주고 연 단위 이내에서 농가에서는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것과 관련된 것이 누수율하고도 관련이 좀 있을 텐데요. 지하수 누수 문제가 아까도 언급됐지만 예. 매우 심각한데 사용되지 못하고 누수되는 양과 그 원인 이런 것이 좀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원인에 따라서 이제 대책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수를 줄이기 위한 어떤 대책들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제가. 예. 예, 그 지금 그 누수 문제를 말씀드리면요. 그 농업용 공정 공공 관정에 지금 920 아까 8개, 9개 이렇게 그 말씀을 하는데 2020년 기준에서 지금 20년 이상의 넘은 그 관정들이 거의 한 73%가 됩니다. 네. 관로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25년에 뭐 이 30년 넘는 이런 관정들이 굉장히 많아서 또 재질이 그 피 재질, 플라스틱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그 연결 부분을 이제 고무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세월이 20, 30년이 지나다 보면은 그 고무가 그 망가져서 누수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많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조금 그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그 농업용 그 상수도 농업용하고 지금 상수도를 비교한다 그러면 네. 상수도는 지금 우리가 2016부터 2026년까지 한 4천억 정도를 예산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1년 한 400억 정도를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서까지도 공무원 부서까지도 특별 부서까지도 마련하고 그러는데. 농업용 공공 관정에서는 누수를 제고를 위한 전체적인 계획도 없어요. 네. 또 단 일원이라는 그 예산도 없어요. 그리고 인원도 한두 명을 갖고 담당 그 공무원을 그것도 타 업무하고 이제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진짜 업무 과다로 해서 그 직원이 진짜 중간에 그만둘 정도의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를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계획과 네. 예산이 그다음에 인원이 충원돼야 되면도 어떻든 간에 정책상으로 이게 지금 부족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 농민들이 지금 많이 아쉬운 이런 입장입니다. 네. 네. 지금 그 누수율이 매우 높은데 아마 네. 제가 언론에서 보기로 60%가 넘는 걸로 나오는데요. 지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전혀 투여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혹시 예, 그 저희들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항상 그런 고민들을 하고 예산을 수립해서 지금 투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행정시에 편성된 예산이 노후 관정 그러니까 노후 관로에 대한 교체 사업비가 약 3개소에 3억 범위 이내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한 약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관로가 72% 이상 이렇게 되는데 그 예산을 갖고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 중앙절충에 의해서 중앙에도 찾아가고 합니다만은 이러한 관로 사업인 경우는 지방에 책임을 지고 어떤 추진하는 사업이지 저수지와 어떤 배수조 대형 배수조와 같이 국가 사업이 아니라서 네. 사실 국가에서 지원하기는 힘들다는 그런 답변을 매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사정 때문에 지금 예산 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이러한 노후 관로들을 교체를 하려고 하면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과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농경지마다 지금 설치된 수조전에 대해서 요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와 병행해서 계량기 설치 등으로 정확한 검침이 이루어져야 농가별로 사용용에 따라 원수대금을 부과를 장기적으로 함으로써 누수율을 줄여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대책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노후화된 관로를 교체하는 게 시급해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6만여 농가가 넘는 이 수도전을 다 일일이 검침하고 확인하기에는 뭐 인력적인 부분이나 예산적인 부분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수량 조사를 이렇게 누수량을 조사하는 부분에서도 실제로 이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야 되고 이런 파악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2019년 제주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제주연구원에서는 이 농업용 배수지의 이 수위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야간 시간 아예 물 사용량이 농가에서 쓰지 않는 시간에 수위 모니터링을 해서 만약에 농가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위는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수위가 내려가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이것을 누수율로 환산을 해보니 한 60% 정도 누수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네. 이 누수량에 대한 이 관련성이 높은 것이 이 관로 길이가 길어질수록 그리고 공급 농가가 농가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경사도가 굉장히 급할수록 누수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네. 행정에서도 뭔가 직접적으로 뭔가 검침을 통해서 그런 방법보다는 뭔가 수위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누수량을 좀 산정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겠습니다. 이제 그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지하수 보존과 관리가 아주 이제 중요한 시점인 것은 저희가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농업용 지하수의 과다한 사용은 줄이면서 효율성도 높여야 되는 게 저희의 문제이지요. 농업용수 관리 체계 개선 특별 전담 조직, 그러니까 이런 TF 팀이 구성이 됐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들 현행 농업용수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해서 농업용수 관리 체계 개선 특별 TF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지금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에는 지금 제주도 본청하고 행정시의 과장 팀장님급 네. 또 농어촌 공사의 부장급으로 약 23명이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중점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은 어떤 수자원 관리 정책 방향에 맞는 농업용수 광역사 사업 추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수리계 조직의 운영 관리 개선에 대한 사항, 다음 지하수 유수율 제고 및 용천수와 하천수의 대체 수자원 개발과 활용 방안, 다음 저수지에 대한 용수 이용률이 지금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용수율 사용에 대한 재고 방안, 다음 공공농업용에 대한 지하수 요금 부과가 있을 경우 여기에 대비한 요금 적정한 부과 방안 등 여러 가지 현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찾아서 대책을 수립을 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의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총망라한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예, 다루실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근데 사실상 구성된 지는 얼마 안 됐죠? 이제 시작이라고 예.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 5월에 구성이 돼서 이렇게 활동 중이신데요. 지금 말씀 중에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저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또 이거를 실제 하면 지하수 의존도를 이제 좀 확실하게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예,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은 네. 저희들 2013년도에
사상 유례없는 제주도에 가뭄이 찾아오면서 바로 정부에 건의하면서 제주도의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이 본격 시작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 따른 어떠한 용천수를 개발해서 6개소에 대한 용천수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만 다음 대형 저수조 시설 56개소, 다음 신규 관로 470km, 또한 신규 관정에 대해서 58개소를 개발을 하고 또 누수 탐지 기능을 갖고 있는 어떠한 워터센터 기능까지 총망라해서 어떻게 보면은 국책 사업으로 네. 2024년까지 1,362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단 지금 어떠한 그 논란이 소지가 있는 농업용 관정 문제가 상당히 지금 이렇게 관련 부서 간의 의견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네. 저희들은 어떠한 지하수의 정책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관정 개발을 최대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은 최대한 줄여서 어떠한 지표수라든지 샘물을 이용한 용천수 개발로 대체를 해나간다는 그런 계획을 네네.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획기적으로 좀 진행이 다 되고 나면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아까 한인수 과장님께서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이제 좀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제주도에서도 이제 농업용수의 어떤 문제점들을 이 광역화 사업에 담아내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저희가 알고 있는데 과연 이 광역화 사업이 앞으로 우리 농업용수의 문제점을 다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물음표를 좀 던지고 싶고요. 지금 제주도에서는 제주형 통합 물관리 종합 계획을 2020년 9월부터 22년 9월까지 약 한 19억 정도 예산을 이제 들여서 용역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네. 여기 제주형 통합 물관리 종합 계획은 세부 내용을 보면 상수도나 음용수는 네. 지하수를 좀 사용하고요. 농업용, 공업용, 비음용수는 빗물, 용천수 또 하천 제철이수 등으로 이제 모두가 이제 대체 수자원을 우선 활용하는 원칙입니다. 네. 이 와중에 뭐 혹시 이제 가뭄이나 재난 상황 시에는 지하수를 이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원칙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제주 지하수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단순히 농업용 지하수에 대한 관리 방안인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보다는 도 전체를 아우르는 이제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 계획 수립에 이 농업용수도 포함을 시켜서 네. 전체적인 이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어떤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통합적인 물관리가 그렇죠. 전체적으로 네.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여기 박사님 덧붙이실 말씀이 있습니까? 아, 네. 그 농업용수를 좀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려면 이 지하수나 용천수 뿐만 아니라 빗물이나 저수지와 같은 또 다양한 수원을 또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남원읍 지역은 비닐하우스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어요. 실제 남원읍 지역 농업 면적의 25% 이상을 비닐하우스가 차지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 하우스 감귤은 이 노지 감귤보다 필요한 물량이 9배 이상이나 더 듭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하우스가 증가됨에 따라서 확보돼야 하는 농업용수도 그만큼 또 많아져야 되는 거고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비닐하우스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모아서 공급하는 방법인데요. 현재 도에서도 이 비닐하우스 설치 농가 대상으로 빗물 이용 시설 설치 보조 사업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현재 이미 설치된 비닐하우스 농가에서는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뭐 부지 확보
라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용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빗물이 모여서 유출되는 지점에 공공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규모 빗물 저류 시설을 만들어서 빗물을 모아놓고 농업용 배수지로 공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 빗물을 효율적으로 또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저수지 부분에서도 처음에도 말씀은 드렸었지만 실제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뭐 수질적인 부분,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고 또 이런 그 뭐 농업용수 공급할 때 이 여가시설 같이 수질 개선 장치를 설치한다면 효율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대체 수자원 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상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저수지 같은 이렇게 그 시설을 만들어도 활용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죠. 그 사무처장님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대체 수자원 빗물이나 저수지물을 사용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좀 많은 편입니까? 네. 예. 사실은 그 우리 농민들이 선입감이 좀 굉장히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먹는 지하수물을 우리 농작물에다가 키우던 그런 입장에서 지금 대체 그 저유소 내지는 유원지 이 물을 지금 관리를 좀 부족하다 보니까 썩어가고 있어요.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녹조나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 이끼 이런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우리 농민들이 이제 관정을 통해서 스프링클러로 사용을 하다 보면은 다 막혀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우리 그 기반공사에서는 여가 시설을 개발해서 한다고 해도 지금 전혀 그거에 대해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지하수를 쓰는 게 깨끗한 물을 쓰고 깨끗한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열망이 지금 너무 강하다 보니까 모여놓은 금방 거기서 이제 냄새가 나고 이걸 어떻게 뿌린다 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크다 보니까 사실 그런 면이 조금 문제가 있고요. 아까 좀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이런 지표수라든가 아까 같이 이제 이런 거를 가두리에서 만든다 보면은 또 지역 그 환경이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좀 있는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확대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이제 대변을 해주셨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저수지물이나 빗물이 충분히 사용할 만큼 깨끗하게 관리가 되면 사용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 혹시 마련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예, 그 사무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성읍이나 옹포 등 지금 저수지가 도내에 7개소가 지금 시설이 돼 있고 향후에도 3개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사무처장님 얘기대로 어떠한 부유물이라든지 탁도 그런 부분 때문에 노즐이 막히거나 스프링클러 시설의 자전 고장으로 농가들이 사실 꺼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저희들 그 옹포 쪽에 저수지 쪽에는 어떠한 여름철 녹조 현상으로 지금 뭐 다 스프링클러가 막힌다든지 네. 아니면은 강알칼리성이다 보니까 농작물에도 어떠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 수질 개선을 위해서 부유물질 거름망 장치인 여과기 시설 개선과 또 뭐 모니터링을 강화를 해 나가고 있고 특히나 그 미립자 자동 급속 여과기들을 지금 시설을 해 나가고 있으며 또 옹포지구 같은 경우는 어떠한 차광볼 설치라든지 녹조 차단망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들을 지금 강구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 추가적으로 또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지금 이런 노력, 행정에서 하고 계신 노력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없다면은 그 외에 지금 이제 논의됐던 거 외에 그 외에 이제 지하수의 사용은 저희가 줄여이면서 농가에서 물 부족 없이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한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이제 그 우리 농업용수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의 어떤 이 농업용수가 이제 공공자원이라는 어떤 인식을 좀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게 어쨌든 이제 농업용 지하수가 뭐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농업용 지하수가 누수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되는, 그리고 네. 적정한 이제 사용량을 사용해도 되는데 좀 과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가에서도 조금 이제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농업용 사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요금 부과 체계를 마련을 해서 우리 농업용수가 진짜 효율적으로 좀 사용될 수 있는 좀 개선안이 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김민철 교수님, 네. 의원님께서 이렇게 뭐 인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덧붙인다면 이 행정이나 농업기술원, 뭐 농업센터 그런 기관에서도 이 농업종사자분들 대상으로 이 절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시설관리, 그리고 이 지하수 말고도 다양한 수원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이 주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 올해 이 지하수 이용자분들을 대상으로 지하수 보전관리 차원에서 방문 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용자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교육 처음이다. 그리고 이런 교육 굉장히 너무 좋다. 그리고 좀 더 몸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1년 동안은 아니지만 다음은 뭐 한 몇 개월 동안은 생각하면서 더욱더 관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을 또 이렇게 주시는 거 보시면 행정, 뭐 농업부서, 기관에서 그 농업분들이 이 물절약에 대한 마음을 항상 갖고 몸으로 실천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장에 나가셔서 그걸 겪으시니까 더 절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이런 방문 교육이 그전에는 없었고 지금 이제 방문해서 교육을 직접 만나서 하시는 겁니까? 네, 그전에는 사실 원래 집단 교육 형식으로 진행이 됐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밀집한 공간에 모이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덧붙이실 말씀 과장님 있으십니까? 예, 그 지하수나 물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뭐 모자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 뭐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 또 어떠한 배수 개선 사업 같은 경우도 다 물의 소중함을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이고 앞으로 지하수 자원을 어쨌든 보호하면서 농업인이 물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고 농업인들도 많은 협조하고 동참을 바라겠습니다. 예, 거의 마무리 멘트처럼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어서요. 과장님은 지금 이제 마무리 말씀 해주신 걸로 하고요. 이렇게 예.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제주의 최고의 자산인 지하수 보존과 관리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우리 1차 산업이 가지는 이제 제주도의 비중이 기간 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인식을 해서 이 농업용수로서의 대체 자원들이 좀 많이 발굴이 돼서 효율적으로 좀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우리 한일수 과장님도 나오셨지만 행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무처장님, 네. 아까 그 대기실에서 그 마무리 말씀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예, 그 네. 부분을 충분하게 충분히 많이 네.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그 오늘 나오면서 이 얘기는 조금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청했습니다. 우선 네. 좀 전에 말씀했던 그 사항인데요. 그 우리 농업용수도 상하수처럼 예산과 인력과 계획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절실히 좀 이렇게 부탁드리면서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지금 보면 매스컴에 보면은 보통 물을 사용하는데 팡팡, 펑펑, 또 그다음엔 부분별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농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전략도 하고 그다음에 지하수 보존 내지는 아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문제를 좀 가져서 그 우리가 지금 오늘 그 토론하면서 제가 항상 마음에 저희 동네에서도 지금 용천수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가 지금 지금 빗물 그 18년 전에 빗물을 지금 우리가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만약에 오염이 됐다라고 하면 18년 후에 또 다시 우리가 다시 또 문제가 돼도 되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 그 농업인 그 단체 협의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이제 물을 절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염을 덜 하고 하는 그런 농법을 지금 채택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농단 회장도 공약 사항으로 이렇게 그 굉장한 열의를 갖고 우리 농민들이 진짜 팡팡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무분별하게 실이 안 쓴다는 점을 우리 그 도민들이 좀 알아주시면 또 우리가 저희들이 더 나가서 더 앞장서서 물을 아끼는 농민이 되도록 이 자리에서 빌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김인철 박사님. 아, 네. 뭐 앞에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주도의 그 농업 활동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주도의 지하수도 굉장히 소중한 자원으로 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보전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어느 하나만 더 잘하고 더 보전하고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 그리고 행정 그리고 저희 같은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서로 협업을 하면서 이 농업용수 문제에 대해서 좀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지하수연구센터에서도 제주도의 이 지하수를 보전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주 농업에서 지하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용되지 못하고 새고 있는 농업 용수의 문제, 해결할 답을 못 찾아서가 아니라 부족하면 개발해서 꺼냈을 수 있다는 인식이 더 큰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소중한 지하수를 보존하면서 제주 농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운영을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